보내심.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의 증인으로 설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지금부터 시간을 주님 손에 위탁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주님의 증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증인을 오늘도 부르고 계시며 그 증인들을 이제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느 때나 그러셨듯이 반드시 주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나라의 부흥도 열방의 변화도 주님 나라의 확장도 땅끝 복음의 성취도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떠한 교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어떻게 부르시나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다시 한번 내가 설립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을 목격하라. 정말로 참된 증인으로서 설립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제는 비전을 목격해라. 두 번째 권세를 회복하라.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을 성취하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을 목격하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비전은요 때로는 기도 응답 혹은 현실의 변화 혹은 문제의 해결이 그것이 우리의 정말 원하는 비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혹은 내가 주님 안에서 꾸고 있는 꿈을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비전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선교 활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변호사, 의사, 선교사, 목사, 사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이런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비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비전하고는 때로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 내가 보기를 원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에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 혹은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로 연관시켜 비전이라고 성경은 일컬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한 가지를 향해서 비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revelation of God, 여호와의 묵시라. 즉 내가 보기를 원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냐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보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기도응답입니까? 내 진로 문제 해결입니까? 혹은 어떠한 상황의 변화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비전은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 자신이에요. 그 주님 자신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이제 인생을 다름질할 수 있는, 인생을 달려낼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얼만큼 살아내냐, 얼만큼 달려내냐, 얼만큼 인내하냐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얼만큼 목격했냐에 모든 것이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행하는 믿음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정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행함이라는 것은 바라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부를 때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리인 예수를 바라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 누구든지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우리의 삶은요 얼만큼 바라봤냐에 얼만큼 살아내냐, 얼만큼 바라봤냐에 얼만큼 달려내냐, 얼만큼 살아냈냐에 얼만큼 행할 수 있느냐가 좌우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요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소유하고 있는 믿음, 나를 나되게 하는 믿음, 크리스찬을 크리스찬 되게 하는 믿음, 나를 구원시킨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사탄, 마귀하고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더 대단합니까? 정말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기도응답에 대한 믿음입니까? 현실 변화에 대한 믿음입니까? 만약에 그 기도응답이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것을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란 내 눈으로는 보일 수 없는 그 엄청난 현실이 내 눈앞에 있었건만 믿음이라는 영적 시각이 내 눈에서 열려지고 나니까 내 눈앞에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대 감각을 가지고 살고 있죠. 시각, 청각, 총각, 총각은 저고요. 그 다음에 촉각, 후각, 미각. 이 5대 감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5대 감각을 가지고 살 때 놀라운 것은요 4개의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5개의 감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요 이미 삶을 누릴 수 있는 세계관의 범위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각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빨간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그 사람은 이해는 하겠죠. 그 사람은 납득은 하겠죠. 믿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세계관 안에는요 빨간색이라는 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각이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제까지 절대로 없다고 장담했던 그 세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현실, 절대로 없다고 장담했던 그 현실이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 속에 임하는 그 영적 시각이 열리고 나니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무엇을 목격하였기에 이젠 달려갈 수 있는지, 그 믿음의 대상은 뭐냐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주의 영광을 목격한 여인들의 다름질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그 여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다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 좋은 소식을 알리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려가면서 어떠한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여기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여인들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여기 굉장히 희한한 콤비네이션이에요.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이 표현은요,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 이 두 가지 감정은 공존할 수가 없는 감정이에요. 그럼 성경에 보면요,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엄청난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내려침을 당하지 않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서움과 기쁨입니다. 즉 이 여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전체를 목격하고 이제는 인생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얼만큼 목격했냐에 따라서 얼만큼 강력하게 달려내나가 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육안으로는 보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쏟아부어주시는 이 영적 시각이 열려버림으로써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십자가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목격할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투성이 된 채로 물과 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신 그 현장을 여러분 정말로 목격한다면 어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을 못한다는 것은요, 아니 거기에 미달된다는 것은요, 이거로는 알고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증인은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증인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가서 증언한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매예요. 행위는 바라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요, 자기 자신이 목격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것을 증언하는 것은 뭐라 그러죠? 거짓 증언이에요. 그럼 증인의 본질은 무엇이냐?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목격했냐?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증거예요.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전도하는 것 혹은 선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 만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냥 나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주인이 되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핍박의 시대에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했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나도 예수 메시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임을 드디어 내가 발견하였기에 이분의 죽음이 이제 나의 죽음이요, 이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인생의 부활을 발견했기에 난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난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그 뜻이었었어요.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도요, 똑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시인하면요, 구원이 있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 따라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읽었어요.
나도 예수님 영접합니다. 자, 나도 이 기도문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거 주문 외우듯이 외웠다고 내가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어떤 행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평생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 마지막까지 가서는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주님께도 버림받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탄도 우리를 무시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버림받고 사탄에게도 버림받는 존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비참한 존재예요. 여러분, 증인의 모습은요, 결국 바라보면서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적인 기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즉,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것을, 내가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목격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문제 변화시켜주세요, 내 현실 변화시켜주세요, 나에게 기도 응답 허락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나를 어디까지 참으셨는지, 어디까지 신실하신지 나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시고,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를 어디까지 주님께서 참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그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어야지 아무리 그것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해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분의 쓴 잔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분의 쓴 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쓴 잔을 마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내 삶 전체를 감싸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심지어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싶으면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고, 주님이 겪으셨던 그 엄청난 외로움의 일부분이라도 나로 하여금 그 고독함에 동참케 하시고.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요, 이제 조금이나마 뼈저리 인생을 통해서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참으시고 어디까지 신실하심을 지키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갈 것이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참된 믿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내 인생에 능력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만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현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1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게 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군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 사실을 부정해버려요. 무엇입니까? 눈앞에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의 선택으로, 나의 의지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제발 좀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줘라. 계속 하나님께서 호소하시건만 그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종들이 와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기 싫은 거예요.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하시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 두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의심하는 자.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그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문제들,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내 안에 아직도 속이 시원할 만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직 올인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 당시 왜 내 인생에 그러한 문제를 주셨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런 아픔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 속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만큼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런 이별, 그런 죽음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그 문제만은 내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평생 주님하고 나하고 그 사이에 벽을 쌓아놓고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성도라는 이름으로 내가 주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의 풍성한 삶을 주님의 풍성한 삶은 완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권면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었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판단해 보실 때, 내가 오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 한번 신뢰하고 오늘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받아들인다면요, 언젠가 주님께서 내가 속 시원할 만큼 나에게 답을 주세요. 그날까지 그분을 신뢰하시고 묵묵히 달려가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격한 자들. 이것도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고 이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의 원동력 삼아 이젠 그것으로 평생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고 해도, 사회가 뭐라고 핍박한다고 해도 그때부터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목격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버리고 문화를 역류해버려요. 여기서부터 참된 크리스찬들이 탄생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제자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완악한 마음이십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혹은 나는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오늘 힘차게 인생을 달려가고 있나?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7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땅끝을 향해서 가겠다고 쫙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땅끝을 가겠다고 나온 것 같진 참 귀한데 제가 생각했던 땅끝하고 진짜 현실적인 땅끝하고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전 처음에 이제 선교사를 헌신하고 이제 현장으로 나가면 땅끝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은요 굉장히 adventurous, 굉장히 exciting하고 여러 가지 모험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제 꿈에 정말 항상 그리던 제 그 선교의 어떤 인생은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미국 생활 다 정리하고 내가 이러한 삶에 내 자신을 투입시키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리던 그 선교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중국 공안들에게 쫓겨다니고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리고 스가 풀고서 독을 마셔도 막 살아나고 죽은 사람 제가 지나가서 제 손수건만 던져 그 사람이 살아나고 핍박당하고 중국의 가정교회들과 같이 막 중국말로 찬양 부르면서 순교의 현장에 서는 것을 제가 매일매일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생활을 이만큼도 미련이 없이 버려버리고 전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땅끝까지 가는 그 길목이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청년분들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땅끝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요, 열매가 없는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 새로운 교회 같은 이러한 영적 토양에서는요, 청년들에게 모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전하면 막 울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굉장히 즉각적인 그 사역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사역자도 굉장히 흐뭇해요. 그러면 땅끝까지 가잖아요. 10년을 선교해도 한 사람을 못 건지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땅끝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는 어떠한 모험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에 또 한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구도 나를 양육해주지 않는 곳이에요. 가면 갈수록 핍박이 있고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지고 가면 갈수록 험난해지는 그 땅끝이라는 곳은요, 어떠한 담임 목사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는 곳이 아닙니다. 계속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도전을 주고 영적으로 나를 세워주고
힘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땅끝이라는 곳은 자생하는 곳이에요. 때로는 70몇 시간 혼자서 기차 타고 이동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혼자 교제하지 않으면요 내 영혼을 돌아볼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엔 그걸 모르고 출발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것을 제가 직접 들어가서 제가 부딪히면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굉장히 목마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것은요, 선교지로 나가니까 가장 먼저 공격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 구원관에 대한 그 확신이,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주님 나를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왜냐, 크리스찬들하고 교제해본 것도 몇 주 지났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이슬람권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정말로 때로는 내가 양육을 받고 싶은 그 갈증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지 별의별 생각 다 듭니다, 여러분. 그러던 가운데 저는 제 마음에 한 가지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을 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핍박을 주시든지 사고를 당하게 하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족한 종을 세우실 줄 알았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안에 엄청난 갈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있는데 굉장히 제가 목마른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갔습니다. 근데 왠지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 거예요. 왠지 가고 싶어요. 그래서 밤을 새고서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막 달려갔어요. 근데 처음 가는 교회였었어요. 처음 가는 교회 가서 조용히 모자 쓰고 들어가서 뒤에 앉았습니다. 정말 허술한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날 아침에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 하시면서 이제 첫 마디예요. 우리 성경을 펴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폈는데 그 말씀이 그 이사야서 41장 말씀이에요. 딱 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찾음에, 물을 구함에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 말씀 한마디를 듣는데 제가 거기서 박살이 나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것만 필요했어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그 한마디 필요했습니다. 아직도 나를 떠나시지 않았다는 그 한마디 필요했어요. 그럼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도요,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인 네 모습도 나에겐 참 귀하다, 아직도 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날 거기서 제가 펑펑 울면서 참 희한합니다. 그때 일어나서 다시 달려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뭐 구원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뭐 엄청난 그 고난을 주셔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였었어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정말 지친 어떤 선지자에게 바람 가운데 하나님 안 계셨고 지진 가운데 하나님 안 계셨고 불 가운데 하나님 안 계셨고 세미한 목소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한 사람의 사역자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좋으심을 보이세요. 나를 봐라. 내가 어디까지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디까지 참고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너를 위하여 내가 희생했는지. 그것을 조금만 봐도 이렇게 달려가는데 여러분, 계속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인생의 고독함과 역경을 통해서 그분의 좋으심을 경험하잖아요. 세상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로 하여금 목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증인으로 다시 한번 설립되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비전을 목격하라. 주님 자신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권세를 회복하라. 여러분, 첫 번째 비전을 회복하라 그러면 막 벌써 엑사이팅합니다. 비전을 회복하라 따라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권세를 회복하라 하면 권세를 회복하라, 벌써 힘이 이게 빠지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권세를 회복하라.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권세를 회복하라고 권면하신 주님의 음성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그분과 결합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즉각적인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권세 회복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권세,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바다를 가르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power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세라는 것은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 authority,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 다스리는 권세 안에 바다야 잠잠하라도 있고, 다스리는 권세 안에 병마야 쫓겨나라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 이기는 권세, 생육하고 번성하는 권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은 이미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세를 가져라? 아니요, 권세를 회복하래요. 왜냐? 내 안에 이미 있지만 잠재돼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연합함과 동시에 다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때 우리 창세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기록하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조차 못 다스렸어요. 우리 선조들이. 자기 욕심도 조차 못 다스렸어요. 죄성도 조차 못 다스렸어요. 자기 식욕도 조차, 내 다이어트도 조차 못 다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선악과 따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스릴 수 있는 자들만이 있을 수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서 그 자격이 박탈당함과 동시에 거기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면서 이제 제발 좀 다스려라 하면서 아담의 후손 가인에게, 첫 번째 살인사건을 일으킨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는 항상 네 앞에 있거니와 넌 죄를 다스려라, 제발 좀 다스려라, 네 아빠 닮지 마.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죄에게 정복당해버렸어요.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왕노릇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이제는 노예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운명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뭐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다스림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권세를 우리 안에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권세를 회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셔서 다스리는 자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시기 위한 작전을 펼치시면서 아브라함의 씨앗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결국은 두 번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다스리세요.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시고, 식욕을 다스리시고, 욕심을 다스리시고. 어디까지 다스렸는지 아세요? 40일 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식욕 다스려버렸어요. 다이어트. 다스리세요. 자기의 육신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을 정복해버렸어요. 그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광경을 바라보고 권위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정복해버렸어요. 나 이거 필요 없다. 나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다스리시고 다스리시고, 그러한 분이시기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외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스리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디까지 다스리셨는지 아세요? 자연도 다스리시고 자기 자신도 다스리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그 현장까지 다스리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세상의 법으로 심판은 받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정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난 괜찮습니다.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시죠? 그 현장을 정복해버리세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군 천사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 안에서 모든 것이 정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내려오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전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사관학교 그러면 다 군사학만 전공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군사학은 물론 합니다. 하지만 사관학교도 전공이 있어요. 제 전공은 심리학이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저는 사관학교에서 4년간 심리학 전공했습니다. 근데 4년간 심리학 전공을 하면서 저는 놀란 게 있어요. 사람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이 싸우다가 팔이 하나가 날아가잖아요. 폭탄이 터져서 눈이 빠지거나 얼굴에 큰 손상을, 얼굴에 큰 흉터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몸이요, 자기의 어떠한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통증을 경험하게 되면 몸 자체가 쇼크로 들어가 버려요. 그것을 쇼크라는, 샥라는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몸 자체가 셧다운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통증이 느껴지지 않도록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기절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의식을 상실해 버리든지, 아니면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기억하십니까? 우리는요, 손가락 하나만 부러져도요, 내 손에 가시 하나만 제대로 박혔어도 우리 어떻게 하죠?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왜냐, 그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쇼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가시가 박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막 심장이 뛰면서 이거는 쇼크로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했다는 것은요, 못이 튕겨나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근데 손에 못이 뚫고 들어가요. 그것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발에 못이 뚫고 들어오고 있어요. 창이 옆구리 꼽힌 것을 보셨어요. 물과 피와 창자가 다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얼굴의 형태는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하루 종일 맞았어요. 이젠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간다 한들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죠? 정신 이상자가 되든지 쇼크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나에게 돌리세요. 얘야, 걱정하지 마. 오늘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야 잘 모셔. 할 일 다 하고 돌아가세요. 뭐죠? 십자가를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주님 나라 입성할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이런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요, 보좌 오른쪽이라는 뜻이 아니라 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왕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요, 왕의 보좌 오른쪽이라는 뜻이 아니라 왕의 보좌 우편에 앉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한 지역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만 주어졌던 자리가 왕의 보좌 우편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파하시고 왕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을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정복하느니라. 다스려노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그분을 오늘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영적 시각을 열어주심으로 그분의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오늘 목격하고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참으시고 어디까지 신실하심을 지켰는지를 내가 오늘 정말로 목격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분과 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모든 권세가 이제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매달림을 당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내 영적 시각으로 목격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은 즉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이라. 정복하고 정복하고 정복하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에 그 본질을 완전히 회복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찬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크리스찬 전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약한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약한 데서 시작은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서, 애통하는 자리에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에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 시작은 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짜로 복음하고 연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권세를 얻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분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 사실을 정말 알잖아요? 가난이 두렵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어디까지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지를 내가 정말 알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분이 나를 어디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언약을 지키신지 정말로 목격하잖아요. 그럼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 비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느니. 그러면요,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그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영광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내가 이 한 평생을 살아간다면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죽음도 나에게는 유익함이라.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내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내 인생이 영원토록 연장이 되는 현실이 천국 현실입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죄명이, 그 목록이 나와요. 첫 번째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결합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걸로는 알고 있어도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믿음이라는 영적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했기에, 즉 그는 믿지 않는 자예요. 교인이라는 이름표는 달고 사역은 하고, 교인이라는 이름표는 달고 평생 주님을 따라간다고는 해요. 하지만 인생을 보잖아요? 두려움투성이에요.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열등감 때문에 시달리고, 성공해도 잃을까 봐 두렵고, 평생을 두려워. 이게 뭐죠? 지옥 그 자체입니다. 지옥 그 자체를 살다가 죽는 날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도 연장해 주시듯이 지옥도 그 현실을 연장해 주는 것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부터 천국이 현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지옥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격하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거기까지 사랑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초월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한번 점검하시고 혹시나 내 안에 그러한 구원이 아직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그 은혜를 간구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면 하겠습니다. 사명을 성취하라. 첫 번째는 비전을 목격하라. 두 번째, 권세를 회복하라. 세 번째는 사명을 성취하랍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이라는 비전을 보이시고요, 우리를 능력자로 삼으시고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땅끝까지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증인으로서. 여러분, 근데 증인으로서 보내실 때 우리에게 사명도 허락해 주십니다. 즉 내가 변호사든 의사든 사업가든 학생이든 주부든 관계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증인이라면 제자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제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제자예요. 그럼 제자의 사명은 무엇이냐? 내가 기도응답 받고 내 가정 잘 꾸리고 내 사업 잘하고 내 인생을 펼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사명은 한 가지예요. 내가 의사건 변호사건 평신도건 목사건 선교사건 관계없습니다. 학생이건 사업가건 관계없습니다. 제자라면 한 가지 사명이에요.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만나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내가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제자를 삼으라.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제자를 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세례를 주어라. 세 번째, 가르쳐라. 그럼 첫 번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 아, 참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라. 여러분, 그 제자를 삼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요, 오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가 아닙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너 예수 생명 소유하고 있니? 너 정말 구원 받으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거 정말 소유하고 있니? 이젠 두려워하지 마. 세상으로 돌아가. 가정으로 돌아가. 핍박의 현장으로 돌아가. 회식 자리로 돌아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로 돌아가. 이게 뭐죠? 소금이에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그 소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홈플러스만 가도요, 한 보따리를 살 수 있어요, 소금을.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시대만 해도요,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렇죠? 바다에서 직접 재배를 하기 때문에 소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옆집으로 얻으러 갔어요. 굉장히 귀한 것이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짠맛을 내는 것, 두 번째, 부패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부제 역할이에요. 그럼 정말 귀한 이 소금을요, 짠맛을 낼 때도 사용하지만 방부제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것을 뿌려요. 근데 이 소금을, 귀한 소금을요, 어떻게 뿌릴까요? 막 뿌릴까요? 아니면 꼭 뿌려야 되는 데만 뿌릴까요? 꼭 뿌려야 되는 데만 뿌립니다. 뭐냐? 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양이. 그럼 여러분, 꼭 뿌리는 데는 어디죠? 썩지 않는 것에도 뿌릴까요? 아니면 썩는 것에만 뿌릴까요? 썩는 것에만 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즉 너희가 가야 될 자리가 있어. 크리스찬으로서 분배돼야 될 자리가 있어. 크리스찬으로서 배치돼야 될 자리가 있어. 우리의 관심은 가면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고, 가면 갈수록 세상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시선이 차가워지고, 정말 크리스찬으로 정말 이 시대에 믿음지키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죠? 크리스찬의 특성, 뭉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뭉치기 시작해서 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길가에 버려서 짓밟아버려요. 깨트려야지 소금이 짠맛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재의 특성은 뭐죠? 뭉쳐버린 소금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소금 덩어리는요, 아무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짓밟아서 깨트려버리세요. 그럼 소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퍼져야 되는데 어떻게 퍼집니까? 꼭 퍼져야 되는 부패되는 자리로, 썩어가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퍼져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미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에 있는 기독교 자원, 기독교 젊은이들,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 우리의 물질, 우리의 수도 없이 많은 투자가 98%가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나머지 2%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썩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98%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씀 들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당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근데 나머지 2%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원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 오시게 하는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슬람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이미 엄청난 자원을 맡은 우리가 경영을 잘못해서 이 자원이 부패된 자리로 가지 못하기에 세상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세상이 썩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결국 우리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무서워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실패가 무서워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권세가 회복되지 않으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이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래요, 다시. 여러분, 회식자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스리세요. 안 먹습니다. 하지만 난 크리스찬입니다. 여기서 지키겠습니다. 제 대학생 때 그렇게 했는데 엄청난 열매를 하나에게 주셨어요. 사관학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관학교 그러면 굉장히 멋있는 남자들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술을 많이 먹고 그 여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관생도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멋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모든 것이 술 문화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안 갑니다. 난 성별돼야 됩니다. 하고 안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 자리를 초월하고 그 자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 안에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가요. 근데 다스립니다. 어떻게 다스리냐면요. 친구들 다 술 먹고 있어요. 저는 가는데 다른 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저를 보고 실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되 꼭 캔으로 시켜요. 콜라를. 새빨간색. 다 마셔도 빈 깡통 들고 다닙니다. 왜냐? 누가 어디서 봐도 난 콜라 마십니다.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해요. 그러면 딱 마치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 미국 보면 the designated driver, 대리운전입니다. 술 먹은 친구들 다 자동차에 태워서 제가 저만 술 안 먹었기 때문에 다 각자 내부반으로 돌려보내고 전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까 정작 친구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는 성별됐습니다 하고 기숙사 안에만 박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요. 그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문제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문제예요. 하지만 정말로 그 권세가 회복되면 세상으로 돌아가. 예수와 예수를 인정하는 이미 썩지 않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끼리만 모여서 학교 다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너를 핍박하고 기독 동아리를 더 이상 펼칠 수 없고 그런 학교로 네가 돌아가라. 거기서 예수 혁명을 일으키고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복음 전해라. 다시 그 회사로, 다시 그 가정으로, 다시 그 현장으로, 현실로, 학교로 돌아가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주어라. 첫 번째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준다 그러면 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세례 예식을 말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장로교 출신입니다. 어려서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장로교에서 유아세례 받고 13살 때 저는 학습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 장로교에서 컸습니다. 중간에 이제 잠시 감리교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신대원 다니면서 저는 미국 장로교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6년간 미국 장로교에서 전도사 생활, 강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 받기 일보 직전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 장로교, PCUSA라는 미국 장로교가 동성 연애자들에게 안수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수를 거절하고 나왔어요. 그때부터는 혼자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미국 남침내교, The Southern Baptist, 가장 보수적이고 큰 교단에서 저를 받아주셔서 거기서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근데 안수 받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젠 침례를 받으래요. 그러니까 안수, 목사 안수 받기 일주일 전에 침례 받은 것은요, 아마 사도 바울 이래로는 없었을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너무 큰 그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세례 받은 줄 아십니까? 그냥 물을 갖다가 머리에다 이렇게 하고 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팔을 이렇게 내미세요. 꽉 잡고 있어요. 이거 놓치면 물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신앙 고백을 시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니다. 다 신앙 고백을 시켜놓고 성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는, I baptize you 하면서 물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앞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누운 상태로 저를 눕혀요. 그럼 푹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들어가서 30초 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발 좀 하는데 갑자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확 끊었는데 전 그때 울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입니다. 결국 세례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례를 주어라는 것은요, 네가 예수를 목격했지 않니? 그리고 그분을 보아 삼았지 않니? 그리고 그분에게 생명 걸었지 않니? 그렇다면 너도 가서 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생명 건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세 번째 따라서 한번 씁니다. 가르쳐라. 가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치래요. 뭐를 가리킵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키래요.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5대 요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주님 오심이에요. 초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죄짓 맡은 나이고 어찌 저 온 친구인지 하고 십자가 그것만 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신 거는 무관하게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전체를 가리키래요. 십자가 받아들이고 정말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그 승천을 목격하였은즉 다시 올 그날을 향해서 이제 돌진할 수 있는 전체적인 복음을 가지고 살지 쪽복음 가지고 살지 말란 뜻이에요. 전체를 가리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쫓아가니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기에 거기는 아픔도 고난도 핍박도 있으니 감수하고 쫓아오라는 것을 가리키래요. 전체적인 것을 가리키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자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야 정말 이거 힘듭니다. 근데 어디까지 해야지 끝납니까? 라고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죠? 가르쳐 행하기까지 가르쳐 행하게 하래요. 즉 행하게 하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파송입니다. 반대로 다른 말로 내가 행하는지 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면요, 내가 정말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계명 행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영적 시각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봤을 때 내가 정말로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면요, 바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살지 않는 것은요,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주의 영광 목격하셨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가난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권세를 상실한 채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 달려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기도 응답을 향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현실의 변화 혹은 문제 해결을 향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제 한 가지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 자체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어떠한 고난 받으셨는지, 어디까지 참으셨는지, 어디까지 신실하셨는지, 어디까지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로 하여금 뼈저리 깨닫게 하시사 그만큼 살아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